이번에는 크레탄 스티치로 이렇게 잎사귀를 하는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진한 갈색으로 했더니 꼭 솔방울 같기도 하네요. 근데 크레탄 스티치는 약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요선 하는 거를 먼저 보시고 오시면 좋겠어요. 제 편의상 이렇게 잎사귀를 좀 크게 그리고 네 개의 선을 살짝 그려놓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첫 땀은 그냥 체인 스티치 하듯이 중심이라서 나오고 같은 구멍으로 들어갔다가 조금만 밑으로 나올게요. 그래서 원단에서 나온 실 바늘 밑으로 깔아주시고 쭉 빼주시고 얘도 보시면 밑에서 나와서 건너편으로 갔다가 조금 뜨고 이쪽으로 와서 조금 뜨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바로 옆에서 얘는 지금 바짝 붙여서 면을 메꾸는 식으로 할 거니까 바로 붙여서 옆에서 조금만 뜨고 원단에서 나온 실 바늘 밑으로 깔아주세요.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서 여기서도 조금 떠서 원단 나온 실 바늘 밑으로 깔아주시고 건너편 가서 조금 뜨고 원단 나온 실 바늘 밑에 깔고 이쪽에서도 조금만 뜨고 바늘에서 요 원단에서 나온 실 바늘 밑으로 깔고 조금 뜨고 이쪽도 그러니까 편의상 좌우라고 하면 왼쪽에서 할때 왼쪽 조금 뜨고 오른쪽에서 할때 오른쪽 조금 뜨고 그리고 항상 조금 뜨고 그 다음에 원단에서 나오실 바늘 밑으로 깔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크레탄 스티치가 될 거예요.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리는 거는 저는 이게 그렇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저는 막 여기서 나왔으면 여길 이만큼 떠야 되나? 여기서 나왔으니까 또 여기를 떠야 되나? 근데 그게 아니라 왼쪽은 왼쪽에서 조금 뜨고 오른쪽은 오른쪽에서 조금 뜨고 항상 원단에서 나온 실은 바늘 밑으로 깔린다. 요것만 지키니까 이렇게 크레탄 스티치가 되더라고요. 너무 틈이 생겼다. 가운데에서 이렇게 뭐 보리 같기도 한 이런 이게 머리 따운 모양 같은 게 생기는 게참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마무리가 다 되면 얘도 지금 고리 사이로 나온 셈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항상 고리 뒤로 보내서 매듭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저는 헷갈렸었는데 한번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감사합니다.